부산 광역시 백스파 광장, 행사장 주변을 맴도는 헬기와 구급차, 소방차 행렬까지.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그 대비해가지고 혹시 VIP들 그 경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테러 상황이 일어나면은 폭발물 사건이나 인질 사건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합동으로 훈련하는 겁니다.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 만큼 군부대, 경찰, 소방 등 6개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는데, 귀빈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전하다. 우리나라로서 자긍심이 더 느껴지고요. 또 이렇게 안심이 되고 국민의 안전으로서 뿌듯합니다.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정상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 시각 정상회의장 안. 정체불명의 가방과 요상한 기계를 든 남자들이 나타났다. 정상회의장 안전 검증하러 왔습니다. 이곳은 철저한 보안구역으로 미리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,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비해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구석구석 수시로 폭발물을 탐지한다. 밀폐된 공간에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체를 이 폭발물 탐지기를 이용하여 그 폭약을 탐지하는 것입니다. 탐지기를 이용한 검사가 끝나자 소형 리프트가 등장했다. 아니, 이건 왜 타시는 거예요? 이게 실제 정상회의장 바로 직상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. 조금의 틈도 지나칠 수 없다.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물의 모든 공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데, 10번 감시하고 100번 확인하는 것이 이들의 신조다. 공간이 넓기 때문에 테러 분자라든지 불수 분자들이 침투를 해서 이런 부분에 폭발물이라든지 위험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.